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촉발된 이른바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전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죠. 앞서 했던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서 옥중서신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도 이 옥중 편집 보셨죠? 네. 딱 보셨을 때 어느 부분이 가장 주목될 만한 부분인지 좀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여권에 관련해서 비의혹들을 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수사검사가 했었고, 그 얘기를 또 김봉현 씨의 주장을 따지면은 이제 대검과 실시간으로 사실 상황 보고를 해가면서 조율을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지금 뭐 놀랍게 여겼다는 건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네. 이게 마치 이제 최근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나왔던 구조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말도 안 되게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까지 들고 만든다는 게 이미 지금 검찰이 받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우선 이게 국정감사 초기에 8일에 네. 법정 진술로 나왔던 것은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에게 네. 5천만 원이 건너갔다. 물론 중간 책이 있는데 말이 다 다릅니다. 굉장히 파장이 컸는데 이번 편지에서 제가 놀란 건 타겟, 그 내용이 급전환이 됐다는 것이 하나 깜짝 놀란 얘기고요. 네. 이제 여권에서 야권으로 그리고 거기에 검사들이 등장한다는 게 정말 이게 영화 베테랑 같은 느낌이 또 드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전에 8일 그 재판 때는 청와대 관련 수석 관련 진술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네. 갑자기 이번에 공개된 내용만 보면은 이 여권이 아니라 야권의 문제가 되는 얘기들을 하고 또 네. 검사들에게 로비했다라는 이런 것들이 네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꾼 건지 아니면 예.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건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옥중 서신으로 소위 불리는 이 입장문을 작성한 김봉현 전 회장만 알고 있을 텐데요. 네. 우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렇다고 옥중 서신 내용에서 강기정 전 수석 이야기를 뭐 다시 거론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다만 새로운 사실이 추가된 건데 그 사실이 너무 놀라운 거죠. 세 가지 정도가 놀라운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게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자신에게 보석을 주기로 했다. 청와대 행정관급은 안 되고 강기정 전 수석 정도를 잡을 수 있게 해주면 당신이 보석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네. 이게 일종의 굉장히 부정한 딜이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는 현직 검사 3명과 청담동에서 1천만 원이 넘는 어쨌든 향응 접대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검사 한 명이 나중에 라임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오더라. 이건 충격적인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야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수억 원의 로비를 했다. 이것 또한 이제 굉장히 우리가 가장 이제 불쾌하고 불편해하는 국민들에 대한 부정부패의 정황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안이 핵심이고 놀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그 김봉현 전 회장 주장을 그대로 옮긴다면 어느 정도 그 본인을 압박하는 검사들이 조사를 할 때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이제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그 오늘 정말 이제 객관적으로 밝혀야 될 텐데 네. 지금 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남부지검 쪽에 다시 수사를 뭐 비위와 관련된 부분을 의뢰를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네. 뭐 수사도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김봉현 씨 본인도 어쨌든 금융 사기로 인해서 광범위하게 금융 사기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신빙성 자체가 떨어지는 사람은 맞는데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재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최근에 검찰에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지만 지금 강요 미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채널A 전 기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의 구조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보고 김봉현 전 회장이 그야말로 본인도 그런 식의 일을 겪었다고 만들어낸 얘기인지 꾸며낸 얘기인지 아니면 그런 구도가 그대로 이 김봉현 전 회장에게도 적용이 됐던 건지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뭔가 하나는 있는 거겠죠. 그 부분을 밝혀야죠. 이제 지금 시청자분들이 그 공개된 편지를 보면서 가장 그 놀랄 만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부분이 검사들한테 이제 술 접대를 했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근데 1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자, 이 세 명의 검사 중에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네.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한 명이 거기에 나왔다는 예, 부분 예.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내용이 좀 구체적인 게 뭐냐 하면 자, 지난해 7월에 이 접대가 있었고 네. 현직 검사 세 명을 소개받았고 그 중에 한 명은
만약에 라임 사태에 수사가 들어간다면 이 사람이 수사 책임자가 될 것이오. 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실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검찰에 출두했더니 그 사람이 앉아 있어서 놀랐다. 그런데 이 자리를 알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인데요. 네. 또 이제 야당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찾아와서 그 사람을 아는 척하지 말아라라는 또 언질까지 줬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네. 이 서신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또 받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뭐냐면 7월에 술 접대를 했는데 환매 중단 사태는 10월에 터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어떻게 미리 이걸 예단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10월 환매 중단이 됐지만 그 전에 이 라임 사태는 터질 조짐이 있었다고 하면 또 김봉현 전 회장은 사전에 이제 법조인들, 검사들 또 만났으니까 상담했을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자, 이 접대를 받은 검사, 이제 그 주장이 맞다면 그 검사가 과연 누구일지 관심인데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접대받고 예. 지금 이 김봉현 회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검사 있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를 지금 이게 대한민국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아, 그 부분은 지금 저 그 당시에 술 접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수사팀 배치까지 뭔가 작용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 검사가 누군지 특정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예, 지금 그 수사를 해야 됩니다. 와, 큰일 났네. 자, 이 검찰 그 조사 과정에서 김봉현 전 회장이 그 검사 관련해서 진술을 했는데 이게 수뇌부한테 보고가 지금 안 됐다라는 그런 주장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보고가 안 됐는지 그거 보고를 했는데 묵인하는지 모릅니다만 보고가 안 됐더라도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봉현 전 회장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이게 접대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네. 누가 몇 명이 있었고 얼마를 썼었고 어떤 날짜에 있었고 술만 접대를 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뭐 부인들에게 수천만 원짜리 핸드백까지 사서 네. 줬다. 그것도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표로 줬다는 것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고 또 실제로 본부에서 감찰 결과에서도 검사, 그러니까 이거를 해당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검사는 없었고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가 술접대를 받는 경우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검사 출신이니까 설령 그랬더라도 가능했던 건데 이거를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사팀 내부에서 그걸 덮었다는 얘기밖에는 지금으로서는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이 수뇌부에서 이거를 보고를 안 하고 더 이상 진전을 안 했더라도 문제지만 그 정도 사안을 그냥 수사팀에서 덮었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 박범계 의원 지적대로 정말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오늘 국감에서 로비받은 인물에 대해서 거론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이 좀 전에 접대했다는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세 명의 검사 중에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재호 국민의힘당 상임 고문께서 확인해 주신 사안입니다. 검사는 지금 여전히 육부에서 일하고 있는 거 맞죠, 지검장님? 예. 자. 여기서 이제 지목된 네. 인물들, 그 사람들의 입장은 어떨지도 궁금한데 네. 입장이 나왔나요? 입장이 나왔습니다. 취재가 당연히 들어가죠. 실명 네. 거론이 됐으니까요. 신문에는 실명이 다 실리긴 했는데 네. 지금 김진애 의원이 뭐 확인까지 했다. 이재호 이 국민의힘 상임 고문에게도 확인했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남부지검에 있는 현직 검사 이름 A씨를 지목을 했고요. 네. 그리고 현역 의원은 아닙니다만 지금 충청권에서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야권 정치인 B씨를 지목을 했습니다. 실명 거론을 했는데 당사자들은 지금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검사 입장에서는 술 접대 받은 적이 없고 나는 이제 그런 사실 없다. 그리고 이 야당 정치인도 나는 이 로비 받은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른다.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본인들은 당사자들은 부인. 그래서 이 부분이야말로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야당 정치인에 대한 그 로비 의혹 관련해서는 그냥 로비를 했다라는 것 외에 추가적인 근거는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이 내놓질 않는 건가요? 사실 김봉현 전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그 입장문 같은 것에 쓸 이유는 없어 보이는 게 본인으로서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 같은 것도 그 과정에서 다 제출을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입장문에 따르면
훨씬 더 큰데 수억 원대 이러는데 그게 그 이후로 뭐 수사가 안 되고 있다. 근데 김 전 회장의 그런 입장을 해서 대검에서는 이게 중간에 이 남부지검장이 보고도 했고 수사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했습니다만 의아한 건 그래요. 이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정도 수사는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만큼이라도 알려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혹인 거죠. 이것도 의혹이라면.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그 이번에 그 옥중 서신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시간 뭐 날짜 이런 거 다 아주 자세히 써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아직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뜨거웠는데 잠깐 보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야임의 여당 정치인이 관여했다는 건 양복 얻어 입었다는 그 정도 사실도 다 언론에 알려졌어요. 근데 야당 정치인 관련된 거하고 검사 관련된 거는 이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 근데 진술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우리 남부지검장님은 이거 언제 알았습니까? 야당 정치인 부분은 네.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알으셨냐고 그 내용을. 아 이건 이제 부임해서 한참 지나서 알았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저 뭐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았나요? 대검의 지휘를 받았어요? 8월 말쯤에 보고를 정식했습니다. 대검에. 네. 대검의 이 저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 네. 보고를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 이후 진행 사항이나 이런 것이 특별한 게 없어서 보고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야당 정치인 관련해서는 총장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사 결과는 공개할 만한 수준이 아닌 건지 아니면 아예 나온 게 없다라는 입장인 건지. 저는 이게 국정감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권에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 이제 구속이 됐고요. 돈을 네. 받았다는 이유로 해서 한 3천만 원 가량. 그리고 뭐 여권의 인사들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뭐 옷을 입었다, 받아서 네. 입었다 이런 정도까지 시시콜콜하게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급을 했다라고 지금 김봉현 회장 같은 경우 주장하잖아요. 네. 그런 정도의 억대 자금이면 굉장히 큰 의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 이게 전혀 뭐 움직이지 않을까? 강기정 지금 정무수석 같은 경우도 그냥 김봉현 전 회장이 재판에서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한 얘기 가지고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활동 내역을 GPS 추적까지 하겠다는 사실까지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검찰이 하겠다고 언론 일동에서 알려져 있었을까? 근데 뭐 총장도 보고를 받았다고 본인도 직접 보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피의사실 공표가 왜 그럼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만 전혀 안 이루어졌을까 법대로 됐을까 이것도 의아하다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법무부에서 봤을 때는 검찰이 일련의 과정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법무부 입장은 사흘간의 감찰 결과를 통해서 김봉현 전 회장이 한 얘기 중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부분을 특정을 했고 특히 현직 검사도 관련돼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수사와 관련된 비위 부분은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접대 같은 비위 같은 것들은 상당한 구체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권 정치인과 관련된 부분도 총장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간 걸로 봤는데 법무부가 지적한 부분도 똑같은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데 아직까지 별다른 얘기는 없느냐. 법무부도 모르고 있었느냐. 이게 유력 정치인과 관련된 내용이면 법무부에도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보고가 올라가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걸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한 거죠. 지금 양측이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이게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 것 예, 같아요? 이 격도를 보시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좋아요.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5월에 진술이 있었고 네. 그 수사 중이고 8월에 이 대검에도 보고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검사 부분은 윤석열 총장은 적어도 모르고 있었다. 이게 확실한 게 어제 법무부가 양지열 변호사가 조금 얘기한 사흘 동안 김봉현 전 회장을 직접 조사해보니 이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미비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발표했는데 한 시간 후에 대검이 윤 총장에 대한 중상 모략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면요. 지난 금요일 언론에 이게 터진 거죠. 언론을 통해 인지한 직후 총장은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번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럼 검사 얘기는 사흘 전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금요일까지. 근데 이제 알고 수사를 엄중히 하라 지시를 한 거예요. 근데 법무부는 왜 이걸 몰랐어? 하고 미비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검찰은 통상적으로 엄중히 수사하겠다라든가 이 잘 몰랐기 때문에 겸허하게 지적을 받아들인다라든가 혹은 적어도 그렇진 않다. 내부적으로는 수사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이제 뭔가 자존심을 세운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중상모략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법무부가 없는 죄를 덮어씌웠다는 거죠. 중상모략. 이 단어에 지금 여당 의원들이 상당히 놀랐고 오늘 국정감사에서 특히 이제 이 검찰 조직을 오늘 감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중상모략은 조금 놀란 표현입니다. 지금 그 강기정 전 수석 이전 같은 경우에는 김봉현 전 회장이 문제를 삼아서 그때 당시에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주장이다라고 얘기했다가 이번 발표가 나오니까 그걸 굉장히 또 신뢰하는 모양새를 그렇죠.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 말을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그렇죠. 건지 선택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적으로 믿었다 안 믿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저 사람 말 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거짓말이었는데 거짓말로 얘기를 했죠. 사기라고. 그런데 내막을 알고 보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예, 당시에 그렇죠. 거짓말을 했었구나.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자, 김봉현 전 회장이 그 여야, 그러니까 당초에 청와대 자체를 문제 삼았다가 지금 와서는 아, 그게 아니더라. 야당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네.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재판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재판 결과를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본인이 서신에서도 밝히고 있다시피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자기가 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없는데 다만 본인과 관련해서 자기와 관련해서 정치권과 여기저기 연결된 부분이 있으니까 검찰에서 나를 주역으로 만들어 놓고 그 목적은 본인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걸 넘어서서 정치권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로비를 했던 건 여뿐만 아니라 야도 있다라는 얘기를 꺼낸 건데 이것도 사실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이 어느 정도 맞다면 그럼 실제 주역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지금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끼쳐놓고 구속해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5명 있는데 또 누가 있다? 이거는 되게 5명이 넘어서죠 사실은. 그러면 이게 실체는 그러면 다른 데 있다는 얘기인가? 이게 어느 것 하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 그리고 옥중 서신 이 두 가지의 막 정치권이 그렇죠. 엎치락뒤치락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새로 뭐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 공방만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까지 라임 사태 관련해서 들여다봤습니다.